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이달 초에 버지니아주에서 6살 초등학생이 교사를 총으로 쏴 충격을 주었었는데 범행 2시간 전에 이미 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 교사를 비롯해서 각계 다른 교사들로부터 3차례나 1학년 학생이 총을 갖고 교실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일한 대응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총격을 당한 교사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으로 미국에서 총기에 대한 둔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 초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부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려 교육감을 전격 해고하기로 결정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버지니아 초등학교 총격 사건, 뭐 미국에서도 큰 충격이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드러났네요. 예, 그렇죠. 올해 1월 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리치넥 엘리먼터리 스쿨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버지니아 주에 있는 그 6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자신의 담임 교사에게 총을 꺼내 쏜 참 충격적인 행위였습니다. 6살짜리가 총을 갖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그 총으로 망설임 없이 교사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교사가는 매우 심각한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진 그런 상황이고요. 6살 소년이 집에서 부모의 총을 학교로 가져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참 경악스러웠는데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가 이미 수시간 전부터 소년이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총기 난사가 지금 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캘리포니아 뭐 남가주에도 또 북가주에도 또 워싱턴주에도 계속 지금 총기 난사가 일어났는데 이 미국에서 총기에 둔감한 정도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이런 그 상황 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이 총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는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 뉴욕타임즈가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피해 교사가 이제 에비게일 주원어죠. 에비게일 주원어의 법률 대리인 다이앤 토스카노 변호사가 어제 그래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 이 다이앤 토스카노 변호사 설명을 들어보면 교장과 교감 등에게 최소 3차례나 소년이 총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고지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뭐 4번 고지됐다, 뭐 ABC 같은 경우는 4번 고지됐다는데 그 뭐 보기에 따라서는 3번일 수 있고 4번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차례 고지가 된 겁니다. 다이앤 토스카노 변호사는 최소한 범행이 일어나기 수시간 전에 총기의 존재를 분명히 학교 측이 알게 됐고 교장 교감도 알게 됐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사들이 두 차례 알렸고 심지어 한 번은 같은 학생이 같은 어린 그 6살짜리 학생이 총을 보고 울면서 알렸는데 그런데도 무시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교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결국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참 충격적인데 이 6살 소년이 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건 언제였던 거예요? 예, 그날 그러니까 1월 6일 금요일날 당일날 에비게일 주원호 교사가 오후 한 12시 30분쯤 낮 12시 30분쯤 인지했다고 합니다. 이 토스카노 변호사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그 휴식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년이 백팩에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교사가 보니까 총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총을 넣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이 바로 이제 교실을 빠져나갔는데 들어온 소년을 붙잡고 이 교사가 백팩을 조사했는데 총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총이었기 때문에 교무실로 갔다고 합니다. 교사가 교무실로 가서 교장과 교감에게 한 학생이 내 교실에 있는 한 학생이 지금 총을 갖고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그 얘기를 하면서 교장과 교감에게 지금 학생을 불러서 백팩을 비롯해서 제대로 좀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는 이걸 무시했다고 그래요. 6살짜리가 무슨 총을 넣었겠냐, 당신이 백팩을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러면서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총기를 갖고 있다는 고지는 언제쯤에 나왔나요? 두 번째로 소년이 총을 갖고 있다는 고지는 오후 1시쯤. 그러니까 처음 교사가 이제 교장과 교감에게 알리고 한 30여 분 후에 예. 나왔는데 범행이 2시쯤에 일어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1시간 전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지가 1시간 30분 전, 두 번째 고지가 총격 사건 나기 1시간 전이었는데 이 토스카노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때는 또 다른 교사가, 그러니까 피해 교사인 에비게일 조원어가 아니라 또 다른 교사가 그 이 교장과 교감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기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 교사는 어떻게 알았는가? 이 교사는 다른 학생을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그 다른 학생이 울면서 찾아와서 그 6살 소년이 총을 갖고 있다고 교사에게 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교사가 와서 교장과 교감에게 알린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알았느냐? 휴식 시간에 6살 소년이 총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보여주더란 겁니다. 자기 친구에게.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내가 널 총 쏴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보여주면서 내 총 가져왔는데 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너 얘기하면 너도 내 총 맞는다. 뭐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웠던 아이는 울면서 교사한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교사가 교장과 또 교감에게 두 번째로 고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두 번째는 아이가 직접 울면서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충격적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이앤 토스카노 변호사도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학교 측은 두 번째 교사 얘기를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주 이 부분에서 언성을 좀 높였어요. 이 토스카노 변호사가 도대체 학교는 무슨 생각이었고 무슨 조치를 취했냐 이렇게 질타를 했고요. 경찰에 연락해 알렸나? 아니다. 학교를 락다운 시켰나? 아니다. 학교 건물에서 학생과 교사들을 대피시켰나? 아니다. 그러면 문제의 총기를 가진 소년을 제압을 했나?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변호사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개탄하는 이런 그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학교가 알게 된 건 언제쯤이었어요? 네, 그 두 번째 총기가 어린 학생이 울면서 네. 이제 알린 거 다음에 또 다른 교사. 그러니까 교사들도 다 같은 교사가 가서 얘기한 게 아니라 다 다른 교사들이 가서 얘기했는데 또 다른 교사가 나서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생도 교사도 찾아와서 얘기하고 학생도 울면서 얘기하고 하니까 심상치 않게 느끼겠죠. 그리고 그 정도 되니까 교장과 교감만 알았겠습니까? 교사들도 다 알았겠죠. 교무실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교사가 나서서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장과 교감한테. 제가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학교는 그 교사가 가서 확인하겠다는 것도 말렸다고 합니다. 말렸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서 왜 말렸냐면 어차피 학교 수업 다 끝나가는데 걔네 집에 갈 건데 놔둬라. 집에 갈 텐데 아직까지 별일은 없는데 총 갖고 왔다 한들 뭐 집에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교사가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를 또 이 교무실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러더니 오후 2시가 되기 조금 전에 그러니까 끝나기 직전에 6살 학생이 총을 꺼내서 에비게일 지원호 교사를 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실에서 모든 학생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교사를 6살 학생이 저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수많은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도처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만큼 미국인들은 뭐 총에 대한 둔감증이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세 번이나 6살 소년이 총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통보받았고 또 세 번 모두 같은 사람도 아니라 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사들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교사들은 다 다르지만 일관되게 얘기해서 팩트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어요. 첫 번째는 총을 맞은 피해 교사 에비게일 유원어가 얘기했고 두 번째는 학생이 울면서 와서 얘기한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교사가 와서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아무래도 뭔가 수상하다. 그래서 발론티어 자원으로 내가 가서 조사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고 나선 교사까지도 이제 학교 측은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대응했으면 총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그러네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알려지고 보도가 돼서 그렇지 알려지지 않고 보도되지 않은 많은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정말 총기에 굉장히 둔감하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네. 뭐 미국에서는 뭐 총을 총이 하나에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네. 전 세계에서 참 보기 드문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둔감 어느 정도 둔감할 수 있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이건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교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6살 학생이면은 사리 분별하기 어려운 학생이잖아요. 그 아무리 요즘 조숙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면에서 그런 위험한 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어떻게 제재를 하고 이 총을 뺏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건 좀 충격적입니다. 역시 그 수정헌법 2조에 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지금 규정돼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헌법적인 권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기를 갖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인식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서부 시대 우리가 그 서부 영화에서 많이 보지만 서부 시대가 그 아웃로우라고 그러잖아요. 무법 시대. 그 지금이 사실 그런 시대는 아닌데 그 오래전에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무법 시대를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불구하고 총기를 갖고 무법 시대를 살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은 내 스스로 지킨다. 나쁜 놈들이 나오면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총으로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꼬리낌 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서부 무법 시대를 지금도 그대로 따르는 것 같고요. 리치넥 엘리멘터리 스쿨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교 앞에서 교사들 학부모들 그 일부 경찰들까지 가서 해서 시위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이 둔감증은 어떤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잘못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리치넥 엘리멘터리 스쿨이 속한 교육구가 뉴포트 뉴스 스쿨 디스트릭입니다. 뉴포트 뉴스 스쿨 디스트릭의 교육감 해임안이 발의됐는데요. 이게 어제 뉴포트 뉴스 스쿨 디스트릭 이사회가 열려서 이 교육감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해고가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그 교장 교감도 아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일단 그 위에 교육감을 자르는 가장 무거운 일단 책임을 물었고요. 교육감이 이렇게 책임지고 물러나게 된 이상 지금 해당 학교의 뭐 교장이나 교감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에비게일 주원어 피해 교사는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을 굳혔고요. 어제 변호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정확히 언제 소송을 시작할지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미국 사회의 큰 문제가 총기에 둔감하다는 건데 이번에 몬테레이 파크 총기 난사도 그렇잖아요. 그 범인이 21일 토요일 밤 10시 한 20분쯤에 댄스클럽에서 총기 난사를 했는데 경찰이 이거를 세상에 알린 게 한 5시간 지나서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그다음 날 일요일 새벽 한 3시 정도 돼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금 LA 타임즈는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이 경찰에 대해서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대해서 아니 사람 목숨이 중요한데 총기를 가진 범인이 활보하고 있으면 일단 그걸 어나운스해야지. 범인을 체포하고 못 체포하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그런 위험한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해라. 집에 들어가서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로버트 루나 국장, 세인트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범인을 체포하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 범인이 또 숨을 수도 있으니까 발표를 안 했다. 그래서 굉장히 경악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량살상 무기 갖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거를 범인을 체포할 생각만 하고 그 대량살상 무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경찰국장이 셰리프 국장이 전혀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보고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 미국 사회는 총기에는 정말 둔감하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어떤 분위기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총격 사건, 총기 난사 사건은 없어지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컬 그룹 제공이었습니다.